생명 경시 풍조로 상징되는 낙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이러한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바자 회장이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생활용품부터 신발, 의류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마리아 수녀회가 주최하는 태아 생명 보호 자선 바자회가 올해 25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해마다 오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직접 만든 공예품을 내놓고 세정과 비트로 등 지역 기업도 12년째 꾸준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돕고자 이 바자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틀 동안 이 매출은 거의 전액을 다 기부하고 갑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이처럼 미혼모들이 직접 뜨개질한 털모자와 목도리 등도 판매하고 있어 행사 취지를 더했습니다. 미혼모의 출산 증가 등으로 인한 낙태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44만 명인 반면 낙태되는 태아는 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85년부터 미혼모의 집을 운영하는 마리아 수녀회는 낙태 대신 출산한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만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으며 올해도 700명의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낙태보다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정말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키우도록. 내일까지 열리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미혼모와 고아 등 어려운 이웃에게 쓰이는 만큼 쌀쌀한 겨울,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